넘기면 이제 내 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악보에 보니까 4비트를 연주하는데 4비트 그리고 A 그리고 E7 코드가 나와요. 이제 E 코드가 아니라 E7. 그래서 4비트로 한번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범을 먼저 보일게요. 하나, 둘, 셋. 내 동생 곱슬머리 하고서 E7을 빨리 바꿔주세요. 셋, 넷. 개구쟁이 내 동 또 다시 A. 셋.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 서너 개 둘 셋 넷. 네, 쉽죠? A와 E7을 바꿔서 연주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도전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도전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쟁이 내 동생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 서너 개 둘, 셋, 넷, 밤. 네, 좋습니다. 그럼 내 동생도 또 연습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뚱보 아저씨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A코드 그리고 E7.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둘 셋 넷 짠. 참 쉽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준비 도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동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둘, 셋, 넷, 밤.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뚱보 아저씨도 한번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